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만 써 있는 거고. 굳이 바꾸려면 복잡하죠. 그렇죠. 이걸 남의 주식 계좌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죠. 증권사가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계좌를 트면 그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뭐 10종이다.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를 10종 지원한다면 10개의 지갑이 생겨요. 네. 100개. 그러면 그 지갑에서 그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를 쓰거나 아니면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그냥 내 전자 지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다른 점인데. 페이팔은 요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근데 왜 안 되냐? 그럼 저는 왜 페이팔이 이걸 했냐?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거예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페이팔이 이걸 사고 팔게 해주면서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네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가는 페이팔, 이미 계정이 있는 페이팔이. 그렇죠. 이른바 카카오톡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면 계좌 따로 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미 실명 확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령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하려고 하냐? 불편한데. 페이팔에서. 의문이 되시잖아요. 예, 예.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네. 아무런 제약 없이. 이게 그냥 이유 하나고. 이런 컨셉의 암호화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결제사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잘 결제가 안 될 테니까 10분씩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페이팔이 이제 명쾌한 해답을 했어요. 이걸 주문하는 시점에 환율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심하니까 뭐 환차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보면 암호화폐 결제를 하는 법정 통화. 1위가 달러고 2위가 N이고 네. 3위가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이 3위인데. 그럼 암호화폐를 하는 말하자면 이제 코인 거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글로벌리 보면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양이 예. 훨씬 많아요. 법정 통화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송금할 때 특히 그렇죠. 아 실제로 송금 양을 보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가치가 1달러로 바꿀 수 있어서 네. 그걸 보내는 사람도 살 때 1달러에 사는 거고 그렇죠. 받은 사람이 다시 바꾸면 항상 1달러에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완전 전혀 오차 없는 1달러는 아니고 이 테더라는 화폐도 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1달러를 보장하냐면 특정 은행에 네. 자산을 예치합니다. 그렇죠. 발행하는 것과 예. 동일한 양의 자산을 뭐 달러면 내가 1억 달러를 넣고 1억 달러치 테더를 발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 발행사가 은행에다가 이걸 제대로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네. 한때 이게 이제 한 10% 정도 가치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네. 되어 있고 중국하고 동유럽하고 러시아에서는 네. 실제 결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겠죠.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송금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조 지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달러는. 결제에 사용된다는 건 집 앞 커피숍에서 그걸로 사 먹는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내 돈을 테더로 바꿔놓고. 그렇죠. 쓸 때마다 테더를 쓰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로도 많이 났었는데 QR코드로 결제하고 뭐 이런 문화가 네. 이미 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테더로 받겠다 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런 암호화폐가 보급되면 좋겠는데 그 암호화폐는 사두고 돈 되는 암호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을 사두고 돈 될 리가 없잖아요. 100원이죠. 그건. 네. 그러니까 또 100원짜리 동전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건 그게 아니라
가치가 막 이렇게 급등락